안녕하세요. 코리아 GLS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그 인천공항에서 오늘 작업이 있어갖고 오랜만에 왔습니다. 공항이 그리웠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작업인지 한번 보시죠. 많이 한산하네요. 여기는 인천공항 경락고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요. 여기 경락고에서 작업이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비행기를 해체를 해갖고 이 부속품들을 오늘 반출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체된 부속품들이 이렇게 팔레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체를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컨테이너 작업 잘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아 GLS입니다. 오늘 경락고 작업이 있어서 세 번째 컨테이너가 막 들어왔습니다. 컨테이너를 안내를 해야 돼서 이렇게 경락고를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재밌죠? 힘듭니다. 하지만 웃을게요. 코리아 GLS였습니다. 오늘 항공기 해체 그리고 부품들 반출하는 거 마지막 날입니다. 좀 많이 늦어져서 심야 작업이 이루어져야 됐어요. 컨테이너는 미리 와 있고요. 그리고 비행기의 하단 부분을 이렇게 그 타이어와 그 지지대를 다 분리를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부속품을 전기고에서 꺼내고 있고요. 이제 곧 컨테이너에 물품들을 상차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상차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눌러주세요.